안녕, 내일은 선바. 그리고 오늘은 고양이 마리오 게임을 해볼 거예요. 암 걸리는 게임으로 유명한데, 중국말로 써 있네. 워 좀 봐요, 따야 봐 줘요. 먼저 시작할까, 고고. 목숨 세 개. 이거 완전 마리오 너랑 똑같아. 빠빠빠빠빠. 후. 하. 뭐야 이게? 뭔데 이거? 이게 조작이 매우 불편하네요. 이 점프를 하면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뭐야? 버섯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막 억지로 끌고 어. 뭐야, 어떻게 알아 내가. 목숨이 두 개밖에 없네. 자, 아유. 아, 이게 조작이 진짜 불편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막 엄청 무거운 리어카를 이렇게 끄는 기분이야. 근데 여기가 내리막길인 거지. 그래서 한번 딱 밀면은 쫙 내려가고 한번 끌어놓기 힘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말고. 자, 부셔. 아, 나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뭐 동전 점수도 안 되는데 아까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서 내가 죽었죠? 어떻게 피해야 되지? 아, 저 위로 충, 뭐야. 마이너스. 방금 목숨 마이너스? 이거 위로, 이거 위로 지나가면 되겠지? 예! 하하! 자식들. 허접 자식들. 또 뭐 튀어나오나? 안 나오네. 별거 없네. 어어, 잠깐! 좋아. 자,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너 여기 별거 없고. 자식들,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난 너 이렇게. 자, 빨리 떨어져. 그치. 이제 떨어지고. 버섯도 난 안 먹을래. 뭔가, 어! 뭐야. 오씨. 근데 안 죽었지롱! 유후! 저 자꾸 새우똥 같이 생긴 애가 자꾸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마이너스 3? 그래. 원래, 아, 그거 알죠, 여러분? 고양이는 목숨이 9개래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주인공을 고양이로 했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고양이가 귀여워서? 근데 얘는 귀엽지가 않아. 뭔가 이 표정도 날 농락하고 있는 기분이야. 어디 한번 깨보시지? 이런 표정. 좋지 않아. 아. 아니, 이게 리어카 엄청 무거운 걸 이렇게 끄는 것 같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진짜 이게 내 맘대로 안 움직인다고. 이 거지 같은 놈아. 고양이 같은 놈. 말 안 되는 고양이. 난 이제 너의 이런 얕은 술수는 다 파악했다. 여기 지나가고. 장난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깨라고 만든 거 아니지 이거? 그치? 이거 깨라고 만든 거 아니지? 그거 아닌 것 같아. 씨, 새우똥 저거. 어? 왜 날라오는 거야? 왜 거기 숨어 있는 거야 이 더러운 놈아? 자, 아, 박았는데 살았어. 자, 자, 여기 피하고 피하고, 그렇지. 피했는데 여기 또 이게 있어. 밟았어. 난 좋았어. 자, 잠깐만. 중간. 방금 중간이라고 써있었어. 깃발 뭐지? 별? 안 먹어. 먹으면 죽겠지 아마? 알아 알아. 나 아는데 그런 거야. 내가 설마 속은 거겠어 너한테? 그래, 마이너스 6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얘 목숨. 목숨이 동전 왜 해놓은 거야? 뭐 점수 세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지. 혹시 뭐 잠깐만. 아니, 뭐. 이 개 같은 고양이, 머리나 계속 박아라! 에이, 박아! 대가리가 깨질 때까지 박아! 죽어야 되는 거죠, 전? 죽지도 않아, 왜? 왜 공중에 떠있는 거야? 그렇지. 아, 마이너스 7. 몇 시까지 있는 거지, 도대체? 거지 같은 고양이가. 여기 가려면 여기 딱 서야 돼. 아. 아, 씨.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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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좀 화가 날라 그래. 자, 죽지도 않고.
그지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8. 그래. 좋아. 또잉. 자,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서 딱, 요 가운데 딱, 오, 그렇지. 여기만 안 떨어지면 되지. 그지. 오호호호. 자식들. 내가 이거 받고 또 거기 빠질 줄 알았냐? 허접새끼들아. 아니, 구름이 기분을 나빠하네, 기분이. 되게.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해, 구름아. 자, 마이너스 9. 고양이의 반 한도치 목숨까지 왔습니다. 이번엔 깨고 말겠어.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자, 이 고양이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가 끝이 아니었어. 게임 오버 없나봐. 끝까지 하면 돼. 아, 정말. 자, 여기서, 절묘하게 여기 쓰는 것이 관건. 여기 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자, 저 구름에도 닿으면 안 되고, 먼저 여기서 또 새우똥이 튀어나올 줄 몰라. 웬 떡꼬치가 이렇게 하늘에서 또 이렇게 얄밉게 내려오네. 지금 진짜 슬슬 진심으로 화가 나려고 해.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되지. 왜냐면 고양이 귀여우니까요. 또잉 또잉 또잉. 자, 과연 우리 고양이는 몸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떡꼬치 빨리 내려와. 나는 너네가 싫어. 고양이지만 떡꼬치한테 맞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면 그건 피해야 돼요. 다 깼나봐. 오호. 오, 뭐야. 후후. 잠깐. 뭐. 저 새우똥 저거 열받네. 저 성격 되게 좋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지금 이거 업고 그냥 나갔어. 나처럼 이렇게 있지 않아. 그지? 성격 되게 좋은 것 같아. 역시 난 성격 좋은 남자. 이런 씨. 자, 고양이 말이요. 과연 뭐. 여기가 관건! 여기 관건! 그렇지. 여기 빠지지 않는 것이 관건! 그러고 나면 이 구름을 건드리지 않는 게 포인트. 여기서 떡꼬치가 내려오는 것을 주의하라! 어, 뭐야. 방금 이상했어. 마이너스 14. 몇 번을 죽여야 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고양이야! 오, 저기 또 저런 함정이 있었네. 아, 저걸 영원히 모를 뻔했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았어. 아, 진짜 이거 점프 한번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뉴욕카를 끙끙대고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이 떡꼬치를 피하는 것이 포인트. 더럽게도 느리게도 내려오죠.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 매달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여기 매달리면 또 새우똥 내려와서 나 죽는데. 아니, 고양아, 움직여. 사람이 긴장을 놓으면 안 돼. 집에 왔다고 엉덩이 힘 푸는 순간 마루에 똥 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나는 성격이 좋으니까 calm down and relax 하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또 들어와 버렸네. 안녕.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이 자식아. 왜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어떡해, 어? 얄미워. 이 표정 보기 싫어. 너 역겨워. 저리 가! 마이너스 16. 자, 어디까지 떨어질지. 과연 언제 깰 수 있을지. 미쳐버리겠다.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 안 해서 참 다행이야. 그지? 여기 뭐가 있어. 그래. 이런 얕은 술수로 날 농락하지 마. 이미 여러 번 농락 당했으니까. 떡꼬치 빨리 내려와. 짜증나니까. 그렇지. 망할 떡꼬치들. 오늘 떡꼬치를 사먹어야겠어. 너희한테 복수하는 겸. 복수할 거야! 점프!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새우똥 내려온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어? 이 자식들아.
여기서 이 게임의 포인트는 흥분해서 아는 데라고 막 넘어가다가 또 똑같은 데 박는다는 게 그게 있죠. 그쵸? 여기 이게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걸 최대한 줄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물론 전 성공 안 했지만. 점프맨. 아, 깝깝하다. 깝깝해. 이런. 고양이를 죽입시다. 고양이는 나의 원수. 떡꼬치를 죽입시다. 떡꼬치는 나의 원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떡꼬치를 받고 그 탄력으로 팡 올라가면 되나? 근데 그건 왠지 아닐 것 같은데. 잠깐, 좋아. 자, 잠깐만. 자, 여기서 최대한 멀리 가서 이 게임에 도약을 해야죠, 그죠? 매우 점프가 거지 같고 조작이 거지 같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라! 아무렴 어때? 자, 여기서 이 노랑이 막대를 얼른 보냅시다. 내가 점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서 나와. 어, 잠깐. 아니, 발바닥에 닿는데 그렇지. 갑자기 경단이 먹고 싶다. 맛 좋은 경단. 동글동글하고 맛 좋은 경단! 자, 빨리 와. 그 망할 막대기 빨리 쏘란 말이야. 그렇지. 막대기 왔어. 막대기 넘어왔어. 진짜 이제. 내가 온 거 어때? 아! 왜 점프를 안 해? 미쳐버리겠다, 진짜. 새우똥. 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 아, 진짜 이거 미치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음악이 사람을 매우 열받게 하고 있어. 아! 잠깐만. 미쳐버리겠다. 어려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롤리 없어! 간다! 하하! 맞다! 진짜 실성하겠다, 실성하겠어. 진짜 실성할 것 같아, 실성할 것 같아. 실성할 것 같아. 이거 진짜. 어느덧 마이너스 33. 그만큼 난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지.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아, 이거 깨는 거긴 맞긴 해? 이거 사람이 깨는 건 맞나요? 여기서 봉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냐. 너는 기억해야 돼! 잠깐만! 기억은 했는데, 어떻게 피하는지 까먹었어! 어쩌면, 전 죽어서 고양이 마리오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구름에 맞아 죽고, 경단에 맞아 죽고, 존나 알 수 없는 노란색 바에 발을 댔다고 죽고, 아니면, 멍청하게 봉에서 기어 내려왔다가 새우똥에 맞아 죽는 그런 사후세계를 겪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자, 마지막 기회야! 할 수 있다! 이야! 마이너스 38. 그 어떤 게임을 할 때보다 많은 생명을 죽인 것 같네요. 안 해! 안 한다고! 안 해! 나 안 해!
여러분, 제가 이 게임을 끝까지 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끝까지 깨보겠습니다. 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어. 안녕!